전쟁 숲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이데올로기. 쉬운 주제 같지만 어려운 주제고 철학자라면 반드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주제죠. 그죠? 우리 시대의 이데올로기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당연히 대중매체죠. 언론이요. 여러분들 한번 봐봐. 대중교통을 한번 이용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 거의 모든 사람들. 연령층을 구분할 필요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클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업군도 나눌 필요도 없어. 다. 거의 다. 그런 정도로 유튜브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유튜브 안에 또 다 들어있잖아. 그죠? MBC, KBS, SBS, JTBC, TV조선, 동아 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각 채널마다 자기가 선호하는 어떤 매체에 들어가서 시청하죠. 그죠? 그 모든 곳에서 다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니까.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지 않는 매체는 없습니다. 어떤 정치기구도 이것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돌아가지 않아요. 철학적으로 풀면 또 다른 게 보일 거야, 여러분. 거기에는 대개 철학이 없고 본능이 지배할 때가 상당히 많아. 그래서 보고 나면 허무한 거야. 끝이 없는 어떤 논쟁이고 배울 것도 없고 그런 채널들도 있죠, 그죠? 대개는 숨어 있지. 그런데 자본주의의 욕망을 이용하지 않는 언론은 거의 없다. 그래서 21세기에는 언론도 잘 선택해야 되는 거야. 종교도 그렇잖아, 그죠? 종교도 모든 교회가 다 똑같지 않아. 모든 어떤 절이 다 같지 않아요. 누가 거기에서 주지스님이 되면 누가 성직자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 그러나 대개는 그냥 이런 생각 안 하고 가죠. 그죠? 잘 선택해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바타로 특정 진영을 옹호하는 아바타, 이데올로기를 숭배하는, 이데올로기에 숭고한 대상을 숭배하는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나는 숭배까지는 아니다고 말하지만은 그래서 내가 이 편에 있으면 적을 잘 공격하는 어떤 그런 시사 비평가를 만나면 행복하겠죠, 그죠? 또 특정 배우의 개인 사생활을 까발리는 이러한 공적 언론이 이런 짓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모두 다가 자본주의의 본능을, 그죠? 절제를 갖고 자기를 들여다보는 자들이 소수인 거예요. 대부분은 다가 자본주의는 본능을 이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괴물이에요. 다 잡아먹어버려.
심지어 아주 좋은 언론이라고 하는 곳,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 대한민국에서. 그런 언론에서도 상당히 자극적이고 뭔가 사람들이 많이 볼 것 같은 거는 반드시 터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또한 자본주의는 굴러가는 거예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건 좋은 언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 되죠. 진영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미국 언론들만 봐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언론들이 있고, 그죠? 공화당을 지지하는 언론들이 있어. 그러나 거기에는 자기 비판이 있어. 공영방송은 반드시 자기 비판. 있는데, 있는 대로 어떤 걸 방송하지만은, 자기 진영이 잘못했을 때 자기 비판을 할 수 있는 거. 그죠? 그게 없는 곳은 다 무당인 거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야. 다 무당이에요. 자기 비판이 없는 이데올로기는 자기 비판에 의하여 사라지거든. 알티세르는 이러한 매체에 의하여 주체는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광고를 보면서 자본주의적 인간이 돼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인간으로서 21세기에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노력이 있어야 돼. 그냥 그걸 보고 있다라고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않고 환상을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그러한 주체가 되는 게 아닌 거야. 자기도 모르게 다 이런 것에 의하여 주체가 형성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잘 골라야 되는 거야. 이 언론은 다 좋아.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런 건 없어. 그러면 돈이 안 돼요. 그런 방식으로 어떤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이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민이에요. 프랑스 혁명에서 그 이후로 시민이란 개념이 생겼는데, 물론 그전에도 뭐 시민이 있었죠, 당연히. 프랑스 이후에 형성된, 혁명 이후에 형성된 시민이라는 말은 스스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구체제에서는 뭐야? 응시형 레짐에서는 왕이나 귀족이나 성직자가 말하는 대로 주체가 형성됐다면 그 이후에는 나의 이성을 스스로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계몽된 인간, 이게 이제 시민이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민이 많을수록 언론이 장난질을 못 치겠죠, 그죠? 장난질 못 하겠죠, 당연히. 아, 이거는 어떤 권력이 작동해서 나오는 그런 뉴스겠구나. 이것은 뭔가 어떤 중요한 문제를 흐리기 위하여 나오는 본능의 충동을 자극하는 그런 소식이겠구나.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빠져들면 절대 안 돼요. 계속 만들어내. 왜? 자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도 벌고
또 그 채널을 유지하고, 그죠? 자기 언론을 계속해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능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이데올로기가 뭐다, 여러분? 계속해서 산출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거짓을 통하여 형성되는 게 아니라 특정 사실을 통하여 우리의 관점을 집중하게 만들면서 나타나, 대부분이.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아요. 정신분석만 공부해봐도 여러분, 지금까지 예도와 함께 여러분들은 프로이트와 락강, 슬라보의 지젝, 알티세르, 미셸 푸코, 포스트 모던 담론까지, 그죠? 다 공부해봤잖아. 인간은 그죠? 자기가 어렸을 때에 자기 자신에게 부착한 나르시시즘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상을 바꾸면서 계속해서, 그죠? 그것을 충족한다. 자기의 쾌락 원칙을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 성인이 되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 쾌락 원칙을 현실 원칙과 더불어 어떤 방식으로 대상을 이동시키고 압축하면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게 인간이야. 인간은 보는 것부터 이미 그 안에 욕망이 들어있어요. 그게 난 거야, 여러분. 나는 깨끗한 눈으로, 객관적인 눈으로 사물을 보지 못해요. 누구든지 간에. 그걸 아는 게 지성인이라고. 그걸 아는 게.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에서, 그죠? 여러분, 트라움 아르바이트, 꿈 작업이라는 개념이 6장에 나와. 꿈 작업이라는 장에 가야 어떤 중요한 꿈의 해석의 주제가 나타나. 꿈 작업이 뭐야, 여러분? 인간은 꿈을 꾸면서도 자기 자신을 왜곡한다니까. 그 욕망에 맞추어서. 그게 인간이에요. 응? 꿈 내용이 있어. 트라움 인할트. 꿈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은 표면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검열에 의하여 젠주얼 왜곡한 거야. 꿈꾸는 자가 그 왜곡하는 과정을 꿈 작업이라 그래요. 프로이트는. 트라움 아르바이트. 그러면 진짜 꿈 내용 오리지널이 있겠죠, 그죠? 오리지널은 뭔가 하면은 꿈 사고인 거야. 트라움 계단캔이에요. 트라움 계단캔이 꿈 사고고 그것을 왜곡하여 사회적 검열 때문에 왜곡하는 과정이 꿈 작업이고 꿈 내용은 이미 해석된 거예요. 오리지널이 아니고 위벌재충, 번역된 거예요. 응? 우리는 우리가 꿈 내용을 이야기할 때 이미 우리는 꿈 작업을 통하여 왜곡해서 말한다고. 그게 인간이야. 응? 우리는 보는 것도 나의 포기할 수 없는 쾌락 원칙에 따라서 사물을 봐요. 무섭죠, 그죠? 그래서 전치와 압축을 통하여 락강적으로 은유와 환유를 통하여 우리는 사물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 내용을 이야기해. 친구, 그리고 배우자, 부모,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기 혼자 무덤까지 갖고 가는
그 욕망의 끈덕짐이 바로 우리가 어렸을 때 잃어버린 나르시시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도로 인간은 이기적인 거야. 그래서 더 무서운 거는 자기 자신이 왜 이 꿈의 내용을, 오리지널을 2차적 번역을 통하여 작업을 하는지를 자기도 모르는 거야. 이게 무의식적 욕망인 거야. 자기도 모르는 거야. 자기가 이데올로기에 취해 있다는 걸 자기도 몰라요. 응? 그 꿈 내용은 뭐야? 원래는 꿈 사고 안에서 자기가 이루지 못한 소원을 성취하는 거예요. 꿈 소원을 성취하는 게 꿈 사고 안에 있는 거야. 이게 오리지널인 거야. 이걸 자기도 모르게 검열에 의하여, 그죠? 현실 원칙에 의하여 작업을 해서, 트라움 아르바이트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인 거예요. 인간의 관점은 다 왜곡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실을 보더라도 그것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는 거야, 다. 뭘 알려주면은 그것을 그 방식대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칭 지성인도, 그죠? 자기도 모르게 특정 대상을 숭배하게 돼. 어? 왜? 이데올로기는 숭고하게 나타나거든. TV 광고도 숭고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방식으로 옷을 입고 가구를 비치할 건지, 어떤 방식으로 살아요? 자기 내면을 가꾸고 자기 빈 머리를 채울 생각은 안 하고, 어떤 방식으로는 그게 보이는 대로 이제 자기 삶을 영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들에게 말하고 우리가 잠에서 깨서 생각하는 건 이미 뭐예요? 그 꿈 내용은 번역된 거예요. 어? 꿈 작업을 통하여 내가 왜곡시킨 거라고. 이게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데올로기라는 걸 몰라요. 여러분들 봐봐.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죠? 나오는 모든 언론 얼마나 자극적이에요. 얼마나. 여기에는 권력이 언제나 작동하는 거예요. 무섭죠, 그죠? 그래서 이게 덜한 언론이 있어. 그러니까 한 언론이 모든 이데올로기의 산출지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거룰 줄 아는, 이데올로기의 환상을 가로질러 갈 줄 아는 지성이 필요한데 이건 없는 거야, 대부분이. 어? 여기에는 어떤 무슨 뭐 학벌, 뭐 내가 남한테 지성인이다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거 갖고는 이걸 가로질러 갈 수가 없는 거야. 나도 모르게 본능에 따라서 클릭하게 되는 거야. 클릭하고, 아, 얘가 이런 짓을 했다니, 이러면서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한쪽 면인 거야, 언론에.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대리만족해. 이쪽에서는 이쪽 영부인을, 딱 해서 또 뭐 하고, 이쪽 진영에서는 이쪽 영부인을, 어떤 법적 잘못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사법적인 문제 제기를 통하여 벌을 줘야 되겠다. 이건 공적인 영역에서 다른 문제죠. 그런데 특정 영부인의 사진을 갖다 놓고 그걸 갖고 마치 망신을 주는 것처럼 거죠. 막 특정 부분을 막 이렇게 지적하면서 언론이 공적으로 그걸 내보내요, 여러분. 이쪽 진영은 이쪽 진영에 영부인의 어떤 뭐 사진을 갖다 놓고 그렇게 하고 이쪽 진영은 이쪽 진영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기쁜 거야. 보는 사람. 아, 저거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었는데. 근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 이미지를 보면서 내 자신을 어떤 만족시키는 이런 거. 그죠? 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그렇게 한다 그랬다. 이렇게 썩어빠진 정당, 이렇게 썩어빠진 권력을 말하면서 그런 걸 이용해. 아,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응? 그러니까 오늘날 지성인이라는 건 그죠. 어떤 사태를 보고 이것과 저것은 다르다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구를 지지해. 그러면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다 틀리게 되는 거고, 내가 이쪽을 지지, 그런데 진짜 지성인은 뭐예요? 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할 때는 저 인간이 잘해서 그랬느냐? 아니, 어느 부분이 저쪽 부분보다 좀 더 낫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해서 지지하는 거야. 다 100% 좋아서 지지한다. 진영 논리에 빠진 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참. 그래서 특정 배우의 사생활, 이런 게 나오면 또 막, 아, 자기도 모르게 또 클릭하면서, 하고, 현대판 마녀 사냥을 통하여, 그죠? 끊임없는 본능의 자극을 통하여 대리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언론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언론인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언론이 다 나쁘냐? 아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그러면서도 특정 방식으로, 그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그런 기사를 보고 클릭을 했어. 예를 들면, 아, 참,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었는데 너무나 실망했다. 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분도 있겠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그죠? 거기에서 클릭을 하면서 타자를 살해하는 거야. 응? 그래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배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략 흘리고 또 보여주고, 응? 정말 나쁘죠, 그죠? 이런 걸로 이제, 그럼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느냐? 그게 아니야. 걸러야 되고 분별해야 돼요. 거기에 빠져서 그냥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는 너무 허망한 거야. 그죠? 계속해서 산출해내는 거야. 우리는 이데올로기를 안 만들어. 우리 때는 안 그랬어.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뒤돌아봐봐.
그걸 안 만들고 이용하지 않는 그런 권력이 있나요? 단지 덜 만드는 것 같지만 거기에 어떤 약간 좀 세련된 뭔가를 붙여서 만들어내겠죠. 그죠? 이걸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권력은 돈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잡아먹어요. 거기에는 정의도 없고 그래서 특정 뭔가가 나오면 아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타인을 막 공격해. 근데 알고 보면 자기도 똑같아. 응? 자기도. 죄도 없는 거죠. 마약도 먹지도 않은 사람을 갖다 놓고 사생활까지 짓고 이거 하나의 예야 여러분. 응? 그렇게 해서 망신을 주고 마녀 사냥을 하고 공적으로 공격하고 이게 문화야 여러분. 이게 미친 지랄을 하는 거지. 이게 문화냐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걸 또 특정 권력과 연결해서 하는데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죠. 그런 걸로 장난질을 하면서 욕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다 공범이죠. 그게 왜 나왔는지 한도 끝도 없는 거야.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생각해봐. 나의 사적인 친구와의 대화나 이런 게 공적으로 막 누가 녹음을 해갖고 공적으로 내보낸다 그래봐. 응? 그게 특정 사법 질서에 있어서 범죄를 행한 내용과 무슨 상관이 있어? 응? 거기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언론의 노예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웃기는 건 그 아바타가 돼 있는 자가 또 개혁을 막 해야 된다 그래요. 응? 자기도 빠져 있어. 이거 괴물이에요. 자본주의는. 그래서 이걸 유지하려고 그러면 본능을 자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우리가 꿈꿀 때도 그죠? 우리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데 성인이 돼서도 대상 리비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또 다른 대상으로 옮겨가. 의미와 연세는 계속돼. 상징계에는 기표들이 막 떠돌아다녀. 그리고 거기에 따라 춤춰. 이러한 락강의 해석에 대하여 지적적으로 까다로운 주체, 여기에 저항할 수 있고 환상을 가로질러 갈 수 있는 주체가 되려 그러면 보는 자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보는 자가.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 그리고 나서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슬퍼하면서 정의를 또 이야기해. 지도 클릭을 했으면서. 아, 이게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에 의하여 우리의 문화를 지배하는 거야, 여러분. 응? 우리의 문화.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모든 권력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렇게 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 오케이. 그건 좋은 거죠. 그죠? 모든 권력은 다
법 앞에 평등한 거잖아. 그거는. 그것과 영부인이 뭐 사진 뭐 이런 걸 이래 해갖고 뭐 응? 특정 부위를 이렇게 지적하면서 그거를 막 이렇게 내보내는 거는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다른 문제라고. 이런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다른 문제야. 그런 게 다 이렇게 해갖고 보는 자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본능을 자극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 또 아바타가 돼서 또 막 이러고 왔다 갔다 자기 자신의 어떤 주체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알랭 바디우는 어떤 중요한 혁명적 사건에 의하여 주체가 형성된다 그러죠. 그죠? 조금 더 넓어 알티세르보다는. 이런 매체에 의하여 놀아나는 놀이개는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정치를 한다는 자가 공부를 해, 뭐를 해. 특정 인물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정말 잘 선택해야 돼.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 어디에나. 어느 정도 괴물인가 하면은 자본주의 괴물은 거죠. 저 사람은 안 그럴 것 같다 그러는데 그거 잡아먹어버려. 금방. 끊임없이 넘어갑니다. 내 그리와 하트가 제국에서 그리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넘어가서 편제해. 어디에서나 모든 인간을 다 잡아먹어. 수용력도 대단합니다. 이 괴물은 비판을 오히려 비웃어요. 다중? 아이고. 깨어 있어서 내가 의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이 더 빨리 잡아먹혀. 여기에 대하여 생각하고 반성하고 자기 철학이 없이는 거죠. 모두가 다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철학이 중요한 거예요. 환상을 가로질러 가는 자가 많아지면 무슨 개혁, 무슨 개혁. 아니,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본주의에서 어? 그걸 포기하면 이게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떤 욕망의 그런 것들을 찾아서 내보내야 이게 돌아가는 거야. 응? 그러면서 정의로운 척해. 그런데 자기 편에서 그런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는 짓을 하면 비판하지 못해. 이런 것들이 다 무당 새끼들인 거야. 응?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정의든 법이든 무엇이든 간에 정말 해석학적인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가 특정 사태를 그죠? 보다 더 합리적이고 어? 보다 더 적절하게 해석하는지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걸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인 거야, 여러분. 그걸 존중하는 게. 그냥 다. 그걸 보면서, 아, 얘도 이랬구나. 그러놓고 났는데, 나중에는 떠나고 나서는 또, 아, 이걸 누가 그랬어?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나 자신의 또 어렸을 때부터 그죠? 인간의 본능이라니까. 나의 쾌락 원칙을 포기하지 않기 위하여 꿈 작업을 하잖아. 정신분석가는 이 꿈 작업을 또 해석하는 거예요. 번역이 번역인 거야. 오리지널은 그죠?
나의 소원 성취인 거야. 그건 감추고 있는 거야, 누구든지. 응? 그리고 나서 사물을 볼때 이게 투사되어 있는 거야. 이게 난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기적인 거야. 거기다 나 안에 공격 본능까지 있어. 죽음 충동과 연결된 공격 본능이 있다니까. 그래서 특정 대상을 공격해야 내가 쾌락을 느껴요. 인간은 자기의 쾌락 원칙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들여다보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데 그냥 놀아나는 거야. 오늘날 지성인이 된다는 거는 이러한 알티세르나 쥐잭이나 바디우나 랑시에르나 아감벤이나 오늘날 철학자들이 말하는 거죠. 이러한 사태를 니체는 역시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볼수 있는 것들을 또 다른 방식으로 깊이 있게 제시하지만은 철학은 이걸 가르쳐 주는 공부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사물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 장사가 덜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그러나 그런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예도가 볼 때는. 내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이기적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커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다른 방식으로 나의 나르시시즘을 해소시키는 거야, 여러분. 대상을 바꿔가면서. 거기에 무슨 정의가 있고, 그죠? 그걸 알고 우리는 또 다른 정치의 담론에 참여하고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꿈 내용, 남이 해석해 주는 꿈 내용인데, 그 해석에는 어느 부분에서 트라움 아르바이트, 꿈 작업이 일어났고, 그것에 꿈 사고는 뭔지, 그것까지 못 내려가요. 그러니까 표면에서만 놀아. 202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보람 있는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스!